대체 NFT가 무엇이길래 세상이 이토록 열광하는 걸까요? 강아지 밈이 45억 원에 거래되고 1년치 방귀 소리가 수십만 원에 팔리는 세상 상상해 보셨나요? NFT는 창작물이나 자산을 고유한 가치로 인증하는 블록체인상의 디지털 파일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NFT 기술이 주는 가장 큰 의미는 뭘까요? 바로 디지털 창작물의 소유권을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NFT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소유권과 최초 발행자, 거래 내역까지 투명하게 다 추적할 수 있고 이 변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무한 복제가 난무한 디지털 세상에서도 누구나 자신의 NFT에 대해 원본임을 증명할 수 있고 소유권을 믿고 거래할 수 있는 거죠.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영국 박물관 회사 소더비는 런던 갤러리를 그대로 재현한 가상 미술관을 열어 NFT 작품을 전시하고 판매했습니다. 자, 어떤가요? 법과 제도, 환경 문제 등 논의되어야 할 것은 많지만 NFT는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가진 기술이 분명해 보입니다.